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에 정말 여러 가지 후폭풍을 겪고 있죠. 서로 왜 패배했느냐 하는 패인을 둘러싸고도 문제가 이렇게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도 좀 백과쟁명, 백화제방식의 여러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들 중에서 뭐 상식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상식과 정의에 배반하는 그런 대안들도 있습니다. 누구 탓?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적어도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김태년 대표 대행 등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그 국민들 앞에, 유권자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뼈를 깎는 뭐 자성의 길, 내로남불 철저히 없애겠다, 혁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과 혁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와 뜻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개혁, 혁신, 뭐 내로남불 척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느냐? 그들이 약속한 정말 보궐선거의 패배를 뼈아프게 느끼고, 그리고서 앞으로 당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결국 내로남불 위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완패 내지는 참패했다, 이런 원인 진단이 나오는데, 자 겉에서는 지금 총사퇴하면서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도 정말 그럴까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어제 총사퇴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총사퇴하고 뭔가 환골탈퇴한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냐? 도종환 의원입니다. 문체부 장관하고 삼선 의원이고, 친문 모임 있죠?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도로 친문입니다. 도로 친문. 아니, 친문이 주도가 돼서 그 치렀던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도로 친문을 비대위원장으로. 그것도 눈가림입니다. 왜 눈가림이냐?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 워크데이, 일하는 날로 따지면 5일짜리 비대위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5월 달에 대표 경선과 원내대표 선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앞당겨서 원내대표 선출을 16일 날 하겠답니다. 16일이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 9일이니까 그냥 날짜로 보면 일주일 남았지만 오늘 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주말 빼고 그러면 일하는 날로는 사실상 닷새밖에 안 됩니다. 닷새짜리 비대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것도 친문으로. 이게 뭘 의미하죠? 그리고 16일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대표 권한대행을 해서 5월 2일날 전당대회를 치러서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5일짜리 비대위원회가 뭘 의미하느냐? 그냥 눈속임입니다. 뭔가 우리가 비상이 걸렸다, 그것도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친문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눈속입니다. 이런 거에 불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내대표는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방송 언론에 등장한 원내대표 후보군, 왜냐면 원내대표 후보군이라는 건 뭐 미리 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운동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174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뭐 모르는 사람 뽑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전날이라도 뭐 본인이 출마하겠다 그래서 뭐 인기가 있으면 의원들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당선되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원내대표에 나가겠다 뭐 이런저런 의사표시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윤호중 의원, 안규백 의원, 뭐 박완주 의원 뭐 등등이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사람들 이렇게 점검해보니까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 사람이 또 원내대표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인 친문입니다. 친문 정도가 아니라 뭐 문재인 아바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 친문입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 보셨죠? 일방 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야당의 뭐 이의제기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일방 처리하는 주역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 친문의 핵심. 자 그렇게 되면 이 당이 뭘 환골탈태하는 거죠?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문제입니까? 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을 대선 때까지 이끌어갈 사람은 대표와 원내대표입니다. 자 원내대표의 윤호중 법사위원장 뭐 거의 뭐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당내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은 환골탈태할 생각이 없다. 환골탈태의 첫 번째가 바로 인물교체, 인적쇄신인데 인적쇄신을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물의 그 밥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에 나올 사람은 또 누구냐?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친문 색채가 가장 옅은 사람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러나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두 사람입니다. 송영길, 홍영표. 이 사람들도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도 친문, 원내대표도 친문. 이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죠. 자, 그런데 친문의 예를 들어서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이해찬 전 대표,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치른 선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참패했다. 그래서 환골탈태한다, 뭐 인적쇄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 구성한 비대위도 친문, 새로 뽑는 대표도 친문, 새로 뽑는 원내대표도 친문. 자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제가 민주당 쇄신의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물론 뭐 그래도 유권자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좀 변했네 라고 느끼려면 우선 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과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인물입니다. 작년 총선에 참패를 하고 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그때 미래통합당. 참패를 하고 난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왜 그 80이 넘은 노정계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네들도 충분히 혁신 뭐 지금 민주당식으로 하기로 말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국민들 눈에, 유권자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까 하는 점 때문에 그 노정계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몽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영입해서 사실은 어저께까지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성공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는 인물 변화가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정치관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국민의힘의 정치관하고는 정치적 인식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어떤 자충수 같은 거 이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없었다. 뭐 이것도 기여는 기여죠. 역설적으로 말해서 기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면모일신이다. 그런데 그런 점으로 따지면 인물 이건 결국 친문 돌려받기에 불과하다. 그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그건 앞으로 유권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 친문 돌려막기라는 건 유권자들한테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정책이 잘못됐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부글부글 끓다가 이런 참패를 당했다 하는 게 이제 자체 분석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김태년 어제 대표대행은 총사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 투기 근절,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화 이런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사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 투기 근절이 어제 오늘의 얘기입니까? 주택시장 안정화 무려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부동산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25번 동안 실패한 거를
단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4월 7일 보선 직전까지 자 어떻게 유임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계속해서 검토했다. 뭐 그 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 이걸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4월 7일 보궐선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부동산 정책의 기조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가장 쇄신의 주요 키포인트인 인물과 정책 이 두 가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래놓고서 쇄신한다고 지금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쇄신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점에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보선 참패 이후의 대책 내지는 참패 이후의 처방도 내로남불이다. 결국 위선이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표리부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다시 또 한번 우롱해서 내년 대선 글쎄 뭐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치를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은 늘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재난지원금 풀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로 상대당 후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매체들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집중포화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저의 생각과 워낙 달라가지고 뭐 저는 그래서 늘 그 반대쪽에서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당원 게시판 얘기를 했었죠. 어제 하루 동안 나온 이 사람들의 패인 분석을 보니까 물론 몇몇 예외도 있습니다. 뭐 조응천 의원이나 또는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혀 주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목소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오히려 자 유권자 탓, 뭐 이기적인 유권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년 대선에도 아마 그런 유권자들이 또 국민의힘을 찍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분석대로라면. 그럼 뭐 민주당이 또 지겠죠. 언론 탓, 뭐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죠. 포털, 뭐 언론, 김종민 의원, 뭐 언론이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글쎄요, 뭐 내곡동 땅 문제 제대로 보도했으면 아마 민주당이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야당 탓, 전 정권 탓, 여전했습니다. 자, 이게 곧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해놓고 뉴욕타임스가 내로남불을 이제 영어로 NAE 어쩌고 이렇게 썼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겉으로 쇄신을 외치고 있는데 그 쇄신의 진면목이 뭐냐 하는 걸 들여다봤을 때 그 진면목 역시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과 똑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상대 당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철저하게 민주당이 잘못 자충수를 둔 반사 이익으로 이겼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톡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결국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고 민주당의 패배다. 민주당 스스로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그것처럼 내년 대선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걸 볼 때 이번 민주당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 역시 내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또 자충수만 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청신호가 켜진 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4월 8일, 4월 9일.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 이 사람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고 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또 적어도 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책 또한 전무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이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